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 기술력과 천혜의 남해안 절경을 보유한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각종 요트와 보트를 중심으로 요트 산업과 해양 레저 문화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레저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유란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 컨벤션 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열기로 가득합니다. 국제보트쇼,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럭셔리하죠? 다양한 보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입장 절차를 받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는 국내 최초의 레저 선박 전문 산업 전시회로 도내 중소형 조선업체 육성 기반을 조성해 레저 선박 산업을 경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바이 마린을 슬로건으로 펼쳐진 전시장에는 첨단 기술로 건조된 150여 척의 국내외 보트와 요트, 수상 오토바이, 엔진과 부품, 기타 기자재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20개국 150개 업체가 참가해 600여 개의 전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요트를 타보니까 당장이라도 바다로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이곳이 바다였으면 좋겠네요. 보트 위에는 멋진 보트를 더욱 빛내는 보트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 더 멋진데요. 저도 한번 포즈를 따라해봤습니다.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예쁜데요. 그런데 레이싱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트걸도 있네요. 이 럭셔리한 보트는 편리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종실이 위에 있고 아래쪽엔 주방과 침실까지 다 마련돼 있어 전혀 불편 없이 해상에서 생활할 수 있답니다. 이 보트는 친환경 솔라 보트인데요. 태양열로 달리는 전국 최초의 보트라고 하네요. 저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이 요트 저는 처음 보는 요트인데요. 어떤 요트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보트는 이제 친환경 요트이기 때문에요. 친환경 요트란 이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보트. 보트의 주 엔진인 왕복동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보트입니다. 이번 국제보트쇼는 전시뿐만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도 가능한데요. 전시품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1:1 매칭 구매 상담회가 진행돼 지난 6년 동안 총 499건, 811억 원의 구매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The show at the moment, I think it's very good. It's small, but there's some good quality people in here looking at to buy boats and to get into boating industry, which is quite exciting both for us and for the Korean people. 요트 만드는 기술들도 참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안에 내부도 둘러봤는데 새로운 기술들도 많고 새로운 주택과 같이 안에 예쁘게 꾸며놓은 게 있어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도 다음에 저도 형편이 되면 한 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요트 보이시나요? 드라마 속에서만 봤던 이 요트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 신기하고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한데요. 이곳에서는 요트를 또 직접 타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야외에는 수상자전거, 딩기요트, 무선무형 요트 조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됐는데요. 저도 무선무형 요트 조정에 도전해봤습니다. 리모컨을 움직이는 대로 작은 요트가 세일링을 하는 게 무척 재밌었는데요. 순전히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요트, 직접 바다로 나가보고 싶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시장에 마련된 소무대에서는 선상 요리 시연, 해산물 매직쇼 등 바다와 관련된 테마 공연이 펼쳐져 볼거리도 가득한 국제보트쇼.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 발전을 리드하는 축제다운 모습입니다.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거래장으로 자리매김한 국제보트쇼에서 보트와 함께하는 즐거운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